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펜타일의원 이석원장입니다. 잘 지내고 계시죠? 예, 오늘은 잘생긴 미남 모셨습니다. 그냥 그런 게 아니시고요. 저희 메디컬 피트니스, 그 펜타핏이라는 아주 유명한 메디컬 피트니스의 그 트레이너, 이승현 트레이너 분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. 자, 박수! 박수! 네. 안녕하세요. 펜타핏 이승현 트레이너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골프 선수들을 주로 트레이닝 했었고,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골프 관련된 트레이닝을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요즘에 그 골프가 대중화돼가지고 골프 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저희 진료실에서도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늘으시고, 골프 치다가 뒷땅 치시고, 그리고 또 스트레칭 많이 안 하시고 운동 부족 상태에서 골프장 가셨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. 그래서 그런 거 치려고 막 그러는데 어떻습니까? 펜타핏에서도 골프 관련해가지고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죠? 직접 골프만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. 그래서 실제로 뭐 허리가 아프거나 팔꿈치가 아프거나 그렇게 그런 통증 때문에 이제 골프를 더 이상 치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운동을 배우시는 분도 계시고요. 네. 실제로 지금 하시는 분 중에서 팔꿈치 통증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원인을 알려드리고 그런 움직임을 교정했더니 이제 팔꿈치가 안 아파진 사례도 여러 있습니다. 우리 트레이너께서 말씀하셨듯이 골프 치고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뭐 주사 맞고 이러는 게 다 능사가 아닙니다.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해 보면은 진짜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런 전문적인 약물 치료 같은 게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으세요. 근데 이게 진찰해 보면 그렇게 이제 골프 치고 이제 뭐 골프 엘보가 있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손목이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의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한 10명 중에 한 7-8명 분들은요 그런 주사 치료 없이도 운동 치료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또 치료가 가능한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. 실제로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? 네,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다른 문제가 아니고 골프를 이제 몸통 회전이나 뭐 등의 근육을 잘 쓰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과부하 걸려서 뭐 이렇게 통증이 나타난 사례들도 있으니까 그런 뭐 흉추의 움직임, 회전 그런 걸 부드럽게만 만들어줘서 팔꿈치 통증이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습니다. 저희가 이제 무조건 뭐 주사 맞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운동을 어떻게 하시라, 스트레칭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굉장히 잘 낫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이렇게 이제 전문 이런 메디컬 피트니스 이런 데 가셔가지고 또 운동을 또 정밀하게 이렇게 1:1 맞춤으로 그 개인의 어떤 컨디션에 맞게끔 안내를 받고 이렇게 운동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저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골프 하면 또 비거리에 되게 욕심이 많으시잖아요. 그 저희들이 20명 대상으로 주 3회씩 3개월간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20야드의 비거리가 증가된 사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차차 소개하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보통 골프 그러면요 운동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운동으로 많이 알고 있으세요. 근데 골프를 치시는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근육 양이라든지 근육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골프의 그 역사는 그 선수 전과 그 선수의 후로 나뉜다라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. 그 선수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거 우즈입니다. 타이거 우즈가 중요시 여긴 이유가 뭐냐면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가 나오기 전에는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우고 근육 양을 늘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했던 게 골프입니다. 심지어는 골프 잘 치려면 근육이 많으면 안 된다, 이게 우락부락 근육이 많으면 안 되고 또 체중도 많이 나가면 안 된다, 근육이 많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가 돼 있었는데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가 나오면서 이 선수가 대학생 때부터 골프를 치면서 일주일에 6일 정도를 하루에 3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근육을 엄청 늘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트레이너 말씀하신 대로 비거리가 다른 선수들보다 한 30-40야드를 평균 앞서 나가는 거죠. 그래서 같은 타를 치더라도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수십야드 앞에 나가서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거 우즈가 그 당시에 정말 모든 대회를 다 석권하고 그 골프 황제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타이거 우즈가 다른 선수들보다 그렇게 정확도도 되게 좋고 비거리가 높아진 그 이유가 바로 그 웨이트 트레이닝, 운동을 해서 하는 겁니다. 이것이 남자들만이 아니고요. 여자, 우리 소위 말해 LPGA죠. 여자 선수 중에도 그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그 실력을 향상시킨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여러분 골프 오래 치시고 나이 드신 분은 좀 아시는 선수인데 아니카 소렌스탐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. 그 선수가 여자 선수인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하기로 유명한 그런 선수인데요. 그 선수가 웨이트 트레이닝도 열심히 했더니 여자
여자들도 비거리가 증가되고 정확도가 좋아졌다. 근육이 많으면 그리고 근육을 발달시키고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근육의 퀄리티를 높여주면은 힘은 좋을지 몰라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통설이 있었는데 그 두 선수가요 그 통설을 다 깨놨습니다. 그래서 운동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특히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뒷땅 자치시는 분들 뒷땅을 쳐도 그 근육의 퀄리티가 되게 좋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 잘 되고 근육의 컨디션이 좋으면요 뒷땅을 좀 치더라도 손상을 입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하신 펜타핏에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그 GX를 통한 일종의 이제 골프 클리닉 스쿨이죠, 그죠? 네,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골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근육을 잘 늘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근육과 인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잘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KLPG 뭐 조윤지, 뭐 박지영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트레이닝 하고 있고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또 어린 친구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골프 트레이닝은 조금 다른 게 웨이트 트레이닝은 당연히 기본인데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골프에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스쿼트를 한다면은 이제 그 수직적인 에너지를 수직적인 에너지하고 플러스 그 회전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어떻게 골프에 그 녹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는 지면 발력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제 지면을 얼마나 잘 차고 밀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익힐 수가 있고요. 그리고 X팩터라고 해서 이제 골반하고 흉추의 이런 회전 각도 무한정 이렇게 회전이 많이 늘어난다고 또 잘 치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가동성이 충분히 늘어난 상태에서 그걸 또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잘 발현될 수 있는지 네, 그런 것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운동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 플러스 트레이닝이 조금 기능성으로 같이 이제 합해서 운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거의 클리닉 수준으로 골프에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내가 이제 골프를 잘 치고 싶다. 비거리를 늘리고 싶다. 그리고 좀 더 프로에 가까운 그러한 골프 실력을 좀 갖고 싶다 그러시면 골프의 어떤 스킬을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근육을 잘 쓸 수 있는 방법들 이 근육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또 배워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펜타핏이 그런 것들 많이 도움을 좀 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한번 특별 특집으로 한번 골프 클리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앞으로 좀 드릴 텐데요.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한번 그 전문적인 그런 골프 클리닉을 한번 좀 받아보고 싶고 골프에 관련된 운동 클리닉을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 그리고 지금 당장 골프 클래스가 열려 있는데요. 10월 22일 토요일 날 4시에 정원 10명으로 해서 골프 비거리 향상 클래스를 이제 예정 중에 있습니다. 아 네 10월 22일이에요? 네. 10명? 네. 얼마 안 남았네요. 여러분 네. 홈쇼핑은 아니지만 자 서두르세요. 이렇게 번호 서두르시고 얼른 마감 임박했습니다. 예,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